안녕하십니까. 지산전장입니다. 오늘은 5월달 연휴, 그리고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그냥 뭐 시동을 걸고 가족들과 그냥 떠나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가장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골 카센터 자동차 정비소로 가셨을 때는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게 엔진오일 점검, 그리고 구동액 점검, 그리고 예전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파워핸들 오일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벨트가 갈라짐 현상이 있나 없나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점검을 하시는 게 안전한 자동차 생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정도 자동차 정비를 해보니까, 아, 이상 없겠지. 오일 갈았으니까 이상 없겠지.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제일 잘하는 거는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점검을 안 하는데,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장거리를 운행을 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뭐다?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터에 들려서 점검은 반드시 해야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부분을 정비를 하시고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가 외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이 트레드가 바닥면이 너무 마모가 됐거나 그랬을 때는 빗길에서 수막 현상으로 자동차가 회전을 하면서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는 항상, 타이어가 4개일 때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4개를 항상 적절히 마모 상태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상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상태까지 확인을 했으면 좀 귀찮더라도 카센터 정비사분한테 브레이크 패드가 내 거는 어느 정도 남아있나, 정비사분한테 반드시 이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 정도는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게, 우리가 트렁크에 뭐 여행용 뭐 가방이나 뭐 먹을 거 그런 거는 잘 갖고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다닙니다. 항상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대는 필히 구비를 하고 다니셔야 되고, 자동차 소화기가 들어있나 없나, 소화기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소화기가 구비가 안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응급처치 박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라도 이런 상비약 키트를 준비하셔갖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시는 것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본인 차량들의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런 중요한 것들은 없고 잡다한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연비에도 좋지도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이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소화기나 무슨 삼각대나 오브이행 공구 같은 거를 잘 챙기고 있어도 너무 어지러우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어디에 소화기가 있고 삼각대가 있고 오브이행 공구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량들도 많은데,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을 때는 그 타이어를 펑크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에 키트는 또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연료는 정확하게 가득 들어있는지,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실 때는 브라시는 잘 작동을 하는지, 라이트, 브레이크 점고, 난바판 등, 뭐 실내 등 이런 등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즐겁고 안전하고 유쾌한 장거리 여행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뭐 장거리 운행 시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여러 가지 뭐 품목이랄까 종목을 알아봤는데, 반드시 이 자동차에는 가정에 있는 온갖 살림을 여기다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입니다.